안녕하세요.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 네, 유한양행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시는 제약회사이죠. 자, 뭐다 아실 거예요. 높은 시장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상위 제약업체입니다. 제약업체, 의약품, 화학약품, 뭐 수의약품, 생활용품 등 제조 판매를 주 사업 목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일 많이 아는 거는 이게 안티프라민일 거예요. 안티프라민, 그다음 비콤시, 듀오엘, 뭐 코프시럽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렉나자, 렉나자죠. 핫하게 시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반기 주요 바이오 제약에서 유한양행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24년 1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 렉나자를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 확대 적용했다. 라고 했어요. 자, 유한양행은 뭐다 지금 FDA 승인이 났다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유한양행 뭐 신약 렉나자 미국 시장 진출해서 FDA 승인 났죠. 국내 국산 항암제로는 처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은 거죠. 예, 폐암 치료. 자, 폐암 치료 신약인데 다국적사도 힘든 폐암 치료제를 이달 기술 수출 상업화에 성공. 예. 자, 그래서 그 최근 굉장히 유한양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재료가 계속 남아 있는가? 조만간 신약 혁신 신약 2개 이상을 또 론칭. 그래서 글로벌 50위 제약사로 도약할 것이다. 면역, 항암, 알레르기 치료제 유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유한양행이 국산 30위로 신약 렉나자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 성공.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분야로서 국내 최초, 그러니까 이제 국산 신약 중에서 아홉 번째이며 신약 중에서 아홉 번째이고 항암제 분야로서는 국내 최초예요. 그러니까 FDA 승인이라는 타이틀을 기록하면서 K바이오 글로벌 이제 큰 획을 그었다라는 평가죠. 유한양행. 자, 그러면 또 이건 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자, 항암제 부분 국내 최초 FDA 허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이제 임상 뭐 일상 이상 갔다가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이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유한양행 이제 승인 났던 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회사 자본력이 그 회사가 안정적이고 계속 개발하는 이런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이제 그 승인이 나는 거고, 중소업체에서 승인 나기는 좀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그 자본력이 엄청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유한양행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해서 이번에 이제 정말 쾌거를 이뤘죠. 자, 유한양행 존슨앤존슨의 자, 한번 쭉 이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렉나자가 표적하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80에서 85%에 달하는데 폐암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도 개발하기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어려운 걸 해냈다. 글로벌 표준으로 평가받는 미국 시장에서 렉나자 허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재료가 있고 이거는 정말 그 벌써 이제 뉴스에서 다 이제 된 거고, 주가도 많이 지금 올랐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이번엔 주식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보시면, 자, 이제 그런 이제 신약 FDA 승인 받으면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자, 보세요. 11조예요. 11조라는 이 시총을 갖고 있는 유한 회사.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천억조, 10조, 11조. 20%를 올린다? 이거는 자,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쭉 내렸다가 다시 20일 날 다시 한번 여기 조정받은 가격 조정받은 걸 다시 끌어올리고 오늘 이제 갭 상승을 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려줬어요.
아랫골에 달고 다시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수 있다, 해주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리.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최근 외국인은 계속 한달 동안 샀었고, 그다음 기관 쪽,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쪽 금융 투자 투신 쪽에서 계속 사고 있다. 야, 자 이런 거 수급적인 측면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주봉상 보더라도 전고점을 다 이게 뚫고 있는 상황이죠. 자, 월봉도 그렇고요. 그러면 주봉 월봉을 뚫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조정을 좀 행보를 하거나 그럴 수는 좀뭐 이렇게 기간 조정 거칠 수는 있겠지만 한번더 올릴 수 있는 슈팅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차트에 사람의 심리가 다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가져야 돼요. 균형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 그다음에 밸류 가치적인 거, 그다음에 성장적인 부분, 그리고 또 뭐, 차트적인 부분. 이게 다 균형이 맞게 해야 성공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가? 카이로스는 자, 여기 항상 말씀드리는 거 실적적인 부분, 자, 수급적인 부분, 재료, FDA 승인이라고 하는 큰 정말 이슈가 있었고 수급적인 것도 기관 외국인,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3%에서 뭐5% 이상 되는 거, 짧게 뭐 가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건 매매입니다. 해드리는 거고, 스윙은 뭐 이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일주일 실적 성장, 그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요거는 뭐 5%에서 많게는 이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아, 이제 크게 조금 먹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주, 전략적 분할 매수, 이건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가는 거죠. 투자의 관점으로 전략적 분할 매수로 3분할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0%에서 많게는 더블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일치하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함께 하실 분들, 자,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혼자 하기 어려워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 최소한 기본기,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떤 거다라는 이런 이제 거라도 배우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홀로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이 났는지 잠깐 보면 자, 여기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된 재료와 그다음 10월 달에 로보택시 그 공개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뜨는 거죠. 모트렉스 자율주행. 자, 여기 잠깐 유튜브에 올라온 거 잠깐 보면요. 자,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저점 어느 정도 자 한번 자, 2주 확인을 전에 해보게 했던 되는 거기 거죠. 때문에 뭐 올라가는 수익은 지금 추세고 더 많이 또 올라가는 났습니다. 추세고 자, 이 있죠. 정도 이렇게 한번 자 보시고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면 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자,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양자암호하고 보안, 뭐 딥페이크라든지 그런 관련돼서 재료로 해서 뭐 소소하게 수익 났고, 그 다음에 요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났죠. 단기간에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 위고비 유통, 제약 유통 하는 회사로 소개드려서 14% 정도. 자,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유튜브 채널 가시면 다 나와요. 자, 한번 저는 들어볼게요. 10월 출시 위고비 비만 치료제 좀 강세가 되고 있다. 10월 출시된다라고 했고, 이런 이제 재료가 있고 재료.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N자형 파동 파 계속 N자형으로 지금 이어지고 예, 요 있어요. 정도 한번 보시면 돼요. 계속 지금 블렘텍 오늘도 좀 상승 흐름 좋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나왔어요. 블렘텍 한번 자, 여기 블렘텍 보시면 오늘도 쭉 나왔어요. 쭉 보면은 거의 한 15, 17%까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엠텍, 그다음 인벤티지랩,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단기적으로 더 수익이 좀 빠르게 났죠. 9월 12일 날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15% 정도. 자, 요것도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흐름입니다. 예,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한 상태이지요. 자, 그리고 여기 거래량도 지금 요 거래량을 지금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 요 정도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인벤티지랩 잠깐 보면, 인벤티지랩, 자, 이날 24%까지 올라왔고, 지금 조정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이제 유튜브 영상 또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수급, 실적 수급, 재료의 근거 일치하는 투자 전략. 자, 요렇게 해서, 좋은,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256-5260으로 찬스 문자 전송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꼭 구독, 채널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